안녕하세요. 러셀 부천에서 6월부터 공부하여 강원대학교 의예과 수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이가은입니다. 제가 합격한 강원대 수시 일반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 내신만 보는 전형입니다. 최저는 수학, 과탐, 한 과목 포함 3학 5였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를 맞추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수시의 경우 최저 충족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저도 현역 때 최저를 맞추지 못했기에 최저를 맞추는 것이 교과 전형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멘탈이 무너지고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었습니다. 그럴 때마다 담임선생님께 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했습니다. 선생님께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셔서 그런지 해주시는 말씀들이 멘탈을 다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또 힘들 때에는 푹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힘들다면 반나절이라도 푹 쉬고 생각 정리를 한 후 다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. 퀄이나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같은 질 좋은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실제 시간에 맞춰 푸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6모 9모는 물론 수능까지 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시험을 보고 난 후 담임선생님과의 빠른 피드백을 통해 문제들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. 반수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개인의 성격에 맞춰 위로와 상담을 해주셔서 자괴감과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재수생활 중 큰 힘이 되었습니다. 또 저는 1년 반의 입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잊은 상태였는데 선생님께서 대학과 전형까지 모두 알아봐 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. 전형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직후 결과와 함께 학습 방법 관련한 선생님의 조언 덕분에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민동희 선생님의 수학 공통 부분 수업을 들었습니다. 수업이 정말 재밌어서 매주 화요일 6시 반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. 또 현역 때는 몰랐던 스킬들을 선생님께서 많이 알려주셨고 아낌없이 많은 자료들을 공개해주셔서 수능 전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. 이외에도 쉬는 시간까지 쪼개면서 질문을 받아주셔서 매주 과제를 통해 정리한 모르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수능 전에 1년 반의 대학생활을 했습니다. 하지만 수능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대학생활은 그것들을 모두 견딜 만큼 재밌었습니다. 행복한 대학생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으로 1년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.